제주 크루즈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동북아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리더격인 중국 상하이는 현재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 특구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멈춰선 코로나19 시기에도 철저하면서도 발 빠른 준비를 통해 크루즈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크루즈 4대가 동시에 접항 가능한 중국 최대 규모의 상하이 우송 거우 국제 크루즈 터미널. 2019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방문하며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한 터미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올해는 200차례 크루즈가 들어올 예정인데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곳 크루즈항 인근엔 양쯔강을 따라 주변 건물들보다 높게 지어진 4개의 고층 빌딩이 눈에 띕니다. 오락과 쇼핑, 크루즈 문화가 일치화된 복합 상업시설로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른바 크루즈 관광 특구가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총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호텔과 리조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갖춰 관광객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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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 이처럼 빠르게 특구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멈춰섰던 코로나 시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다수 국가가 크루즈 관광객 수 회복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크루즈 산업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这对地方我们是有一定的拉动作用的，因为这样有游客出入，游客来了对酒店、对餐饮、对交通、住宿、对这些包括周边的公园景点都是有一定的拉动作用的。 한번에 수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출입국 심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내에서 승객 명단을 미리 받고 첨단 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해 심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발빠른 준비로 동북아 크루즈 관광에 선두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주변 국가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주가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과 인프라 확충 등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